안녕하세요. 겜조TV 릴리입니다. 5월 첫 주 업데이트로 예정된 시즌2 막의 업데이트가 이틀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비록 3개 스테이지만 먼저 열리지만 너무 기대되는데요. 그 전에 앞서 미래 챕터 1부와 차회 예고편에서 나온 시즌2 떡밥을 몇 가지 풀어보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가디언 테일즈는 콩 스튜디오의 전작 던전 링크와 세계관 일부 등장인물 일부를 공유합니다. 가디언 테일즈는 작중 500여 년이 지난 이후의 시점으로 얘기되죠. 던전 링크는 용사 케이든과 그 동료들의 이야기로 알려져 있는데 용사 케이든은 실제 게임 내에서 만화책 케이든 연대기, 아카유키의 케이든 언급, 릴리스의 케이든 언급 등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케이든은 무기를 뽑는 장면에서 도트 이미지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죠. 가디언 테일즈 유저들이 알 수 있는 던전 링크 등장 인물로는 리리, 릴리스, 아카유키, 플리트 미체, 로레인, 세실 등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아직 등장하지 않은 카마엘, 프로 메테이아 같은 신들이나 풀비가 찾는 전사 엔지도 이때 등장합니다. 에리나 역시 전작에서 전대의 용사였다가 마왕이 된 인물이라고 하죠. 특히 케이든과 릴리스는 챔피언 소드 각성 실루엣에서도 동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래 챕터에서의 모든 사건이 끝나고 기사가 과거로 돌아온 직후 리리 여왕과 구세주의 대화를 통해 사건의 큰 흐름을 대략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대화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총 3가지. 우선 암흑마법사 베스가 기사를 다른 시간대로 보내버린 것 자체가 구세주의 설계였다는 점, 또 하나는 카밀라 여왕의 동생, 즉 우리의 귀여운 공주님이 리리 여왕과 구세주도 상정하지 못한 변수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의 흑막처럼 보였던 이 돌도 이 사건을 반복해서 겪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죠. 가디언이 반드시 그 검, 즉 챔피언 소드를 들고 구세주의 앞에 선다는 표현을 봤을 때 가디언이 챔피언을 모아 구세주를 처단한다는 모험 자체가 몇 번이고 반복 시뮬레이션 된 상황이며 기사는 이전에도 무수한 모험을 겪어가며 구세주를 처단하는 운명을 반복했을 수 있겠네요. 이는 11월드 초반 구세주인 것으로 보이는 인베이더를 처단하는 기사의 꿈과도 관련 있어 보입니다. 이같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지켜봤다는 뉘앙스의 대화 내용은 시벌드 숨겨진 서구에서 역병의사가 사라진 기사를 찾아다녔다는 기록과 상반되는데 이를 통해 구세주 역병의사설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역병의사는 구세주 리리 여왕과는 다른 더 고차원의 존재인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화에서 완전히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미궁이 되어버린 부유성에서의 모험 도중 느낀 기시감을 통해 기사의 과거에 대한 떡밥이 한 가지 더 나옵니다. 먼저 자신을 500년 전의 선조라고 밝혔던 리리 여왕은 이미 공주의 친언니 카밀라 여왕과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으며 무언가를 함께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의 일환이 바로 가디언, 기사의 존재이며 그들의 계획이 카밀라 여왕의 동생, 즉 우리의 공주님으로 인해 뭔가 큰 변수가 발생했다는 점이죠. 어쨌든 리리 여왕과 구세주 이 두 사람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적은 같지만 방법이 달라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계획이 틀어졌을 때 막아야 하는 입장은 구세주, 계획대로 잘 흘러가게 준비하는 것은 리리 여왕인 것 같네요. 막의 편의 주역은 모두가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전작 던전 링크에서도 등장했다고 알려진 릴리스와 에리나입니다. 이번 차이 예고 영상에서 석양을 바라보고 있는 릴리스와 에리나의 실루엣을 만나볼 수 있고 특히 릴리스의 카리스마 넘치는 일러스트 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기를 다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릴리스와 에리나는 이월드에서 인베이더들과 싸우는 노검사 에리나 에피소드를 통해 처음 만나게 됩니다. 이월드에서 70레벨의 강력한 모습으로 등장해 많은 입문 유저들을 좌절시켰던 에리나의 진정한 모습과 이름만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팬층을 거느린 릴리스의 역할이 매우 기대됩니다. 특히 짧은 컷신에서 에리나의 젊었을 적 모습과 검은 투구를 눌러 쓴 여성의 모습이 짧게 지나가는데 투구의 여성이 음모를 꾸미고 있는 청계의 여신의 모습일지 아니면 베스와 같은 인베이더 군단장일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의 또 다른 모습일지 궁금해집니다.
한편 차이의 예고에서 부유성을 공격해오는 거대 전함은 아마도 마계의 전함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파괴된 부유성의 잔해 속에서 어린 공주님의 앞에 거대 로봇의 얼굴이 나타나는데요. 이는 소문으로 알려진 부유성 로봇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실제로 챔피언소드 각성 장면을 보면 크레이그보다도 큰 덩치의 로봇 외형, 머리 위에 챔피언소드 손잡이를 달고 있는 실루엣을 확인할 수 있죠. 또한 부유성 곳곳에 로봇의 팔, 로봇의 머리 모양이 발견되면서 기정사실화되던 가운데 차회 예고에서 실제로 가동되는 모습을 드러내며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노움이 탑승한 사람 크기의 오그마와 달리 그야말로 거대 병기라고 할 수 있는데 가디언 테일즈 내에서 어떤 식으로 구현될지 궁금해지네요. 3월드에서는 그저 그런 악역으로 지나갔지만 10월드에서 그 존재감을 확실하게 키워낸 역병의사가 인베이더 이상의 흑막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행적 하나하나마다 초현실적인 영향력을 보인 역병의사는 11월드 초반 오프닝 그리고 협동전에서도 플레이어들을 쫓는 벌레떼를 몰고 나타나 그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흑막 중의 흑막이란 점이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네요. 이제 시즌2 막의 업데이트가 얼마 남지 않았네요. 시즌2에서 새로운 스토리 신캐와 함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겜조TV 일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